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준비한 컨텐츠 벌써 저 7번째 찍고 있어요. 아우,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지? 어찌됐든 오늘 컨텐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면 달마다 오는 그 컨텐츠, 그래픽카드 가성비 빅4 2020년 10월 버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가 좀 누덕누덕한 느낌이 있죠? 예. 이리저리 새로 나온 제품 막 끼워넣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3000 시리즈 전부 출시가 되고 나면, 이제 나비도 몇개 나오고 나면, 1000 시리즈는 빼버리고, 이제 단종된 것도 좀 정리하고 깔끔하게 다시, 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요걸로 만족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표를 만들면서 느낀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상승한 걸본것 같아요. 지금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 칠해놓은 거는 전월 대비 가격이 오르면 빨간색 칠해요. 그리고 전월 대비 가격 내리면은 파란색 칠해놓는데, 이 대충 훑어봐도 한 절반 정도가 빨간색 칠해져 있죠? 맞죠? 특히 상급이나 중급들이. 보니 분명히 원달러 환율을 내렸는데 이상하게 그래픽카드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살짝 여러분 궁금해하실 테니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도는 소문으로는 칩셋 생산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요거 줄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딴 쪽에 웨이퍼가 들어가야 될게더 많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저 지금 2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단종 수순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량 조절을 하는 거죠. 1660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을 조금 줄였다는 얘기를 제가 건너 건너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업계 관계자분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웨이퍼 원재료 부족이다. 중국의 몇몇 큰 업체에서 그 웨이퍼 원재료를 뭐 2년 3년치를 한꺼번에 사갔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그 상방에서 얘기해 드렸더니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몇몇 커뮤니티에서 내말 듣고 가서 그거를 알려줬더니, 야, 유튜버 말뭘 믿냐? 그거 어디서 들은 건지도 알 수도 없는 거. 야, 그걸 믿냐? 이러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뉴스를 몇개 가져왔습니다. 일단 뉴스 보여드릴게요. 우선, 웨이퍼 원재료 부족은 올해만의 얘기가 아니라 뭐 작년, 재작년 꾸준히 계속 부족해 왔어요. 검색해보면 다 나온 내용이에요. 뉴스 많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뭐 AMD 파운드리 업체 TSMC 여기서도 웨이퍼 생산 물량 추가로 확보했다고 막 자랑할 정도로 웨이퍼 생산량이 뭐 수율이 딸린다든지 뭐 그런 사정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PS5 거기에다가 AMD의 신제품 CPU, AMD 신제품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신제품 그래픽카드 이렇게 막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웨이퍼 원재료를 열심히 사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재료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이유가 있는데,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 요청한 미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미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되나요? 뉴스 한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하웨이에 이어서 SMIC라는 중국 최대 칩 파운드리 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회사가 뭐 웨이퍼 원재료를 갑자기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보고 있으니까 잠깐만 우리도 그럴 수 있겠는데 싶은 회사들 몇 군데가 더 저렇게 사재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제재가 걸리기 전에. 그러다 보니 보시다시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싸졌는데, 이게 1200원까지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막 1140원 이렇게 해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 시리즈 언제 싸져요? 자꾸 물어보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신제품 나오면 구제품 가격을 내린 게 아니라 단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2070 슈퍼 싸지만 사야지, 2080 언제 가격 내려요? 이런 사람인데, 아, 뭐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튼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 게 눈에 보입니다. 아, 3080하고 3090 저번 달에는 제 값을 넣어놨는데, 이번 달에는 케이사존하고 쿨앤조이 믿을 만한 벤치 업체들이죠. 저기 거 가져와서, 커뮤니티 거 가져와서 제 거랑 조합해서 평균 내서 다시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표를 완성하고 오늘자 단가를 넣어서 가져온 게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2020년 10월 버전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요 표를 보면서 이번 달에는 어떤 그래픽 카드를 사면 가성비가 좋을 것인지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일단 하이엔드 구간은 사실상
3080밖에 살 게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2070 슈퍼가 뭐 몇백은 차이는 안 나지만 3080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왜 2070 슈퍼 사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2080Ti랑 거의 똑같은 성능의 3070이 나올 예정으로 대기 중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70만원, 뭐 70만원 중반 요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주 고가형 제품이 한 80만원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가격이 나오면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2070 슈퍼가 뭐 가성비 좋다고 샀다가 바로 구형이 돼버려요. 근데 나 가성비 비교했을 때도 당연히 3070한테 밀게 불보듯 뻔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래, 3080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가성비가 2070 슈퍼보다 못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번주에 뭐 당장 급하니까 2070 슈퍼 사겠다고 제가 말렸는데도 사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2주 뒤면 후회할까요? 2주 뒤 3070 나오는 순간 아 내가 왜 그랬지, 차라리 돈 좀 더 버텨서 3080 살걸, 아니면 그냥 2주 그냥 PC방 다니면서 참아서 2주 후에 3070 살걸,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튼 당장 쭉 봐도 뭐 2080Ti는 이미 단종됐다고 보면 되고요, 80 슈퍼는 소량이 남아있는 제품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너무 안좋고, 그냥 80은 또 단종 수순이고, 70 슈퍼는 꽤나 많은 물량이 남아있지만 곧 3070에 나왔기 때문에 사기 좀 애매하고, 그다 보니까 3080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걸로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하이엔드 구간은 성능 조금 올리기 위해서 비용 상승폭이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성비가 폭망이 돼요. 근데 지금 2070 슈퍼 보시고 3080 보면은 가성비 차이가 별로 없죠. 심지어 QHD 기준으로 봤을 때 100% 가까이 성능이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이게 150%고 이게 250%니까 얘가 100% 잡혔을 때는 이게 100% 차이는 아닐까요? 뭐 80% 70% 차이겠지. 하여튼 이 정도로 성능이 올라갔는데 근데 가격이 거의 똑같아. 이제 지금 쭉 봐도 그냥 3080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여튼 하이엔드 구간은 달랑 한 제품만 살만하다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퍼포먼스 라인업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더 치열하기도 해요, 위에보다. 근데 요새는 좀 잘 안 나가요. 이 퍼포먼스 라인업 보면은 라데온 7부터 제가 2060 사이를 넣어놨는데, 실제로 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5700, 2060 슈퍼, 그리고 5600XT, 그리고 2060, 요 정도만 판매된다고 보면 돼요. 라데온 7, 그리고 그냥 2070, 베가 시리즈, 그리고 1080, 요런 거는 지금 단종이거나 단종 수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제껴놓고 봐야 돼. 가성비 또 누가 제일 좋은가? 5600XT가 제일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파이널 버전 바이오스가 덮여져 있는 애들만 그렇습니다. 이거 5600이 몇 번이나 얘기해드렸지만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코어 클럭 많이 땡긴 버전, 코어 클럭과 메모리를 많이 땡긴 버전, 그리고 둘 다 땡기지 않은 9버전. 물론 이게 표기가 됐으니까 여러분 구분해서 살 수는 있을 거야. 살 수는 있는데 그거조차도 모르시는 컴니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저에 내가 추천이 좀 애매해요. 물론 뭐 5700이나 5600에 블랙 스크린 증상은 거의 다 사라졌고요, 게임에서 로드율 덜 걸리는 증상은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뭐 치명적인 버그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튼 애매해요. 나는 그냥 얘보다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10% 비용을 더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600보다 여러분한테 웬만하면 2060 쪽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700XT가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 중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녹색으로 칠해놨어도 여러분은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등수가 3등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 구간에 산다 그러면은 저는 2060 하나만 딱 추천하고 싶어요. 2060 슈퍼는 안 돼요. 내가 얼마 전에 2060 슈퍼 샀는데 신수조님이 안 말렸잖아요. 이게 저번달하고 2060 슈퍼는 가격 차이가 없긴 한데 아직 물건도 좀 넉넉하게 있고요. 네, 가성비 면으로만 딸랑 봤을 때는 얘가 그리 막 추천할 제품은 아닙니다. 야 근데 너 왜 녹색을 칠해놨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요. 5700 물건이 없어.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게 2060보다 조금 나은 성능 갖고 싶어 하면 2060 슈퍼밖에 없어요. 얼른 3070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 녹색 칠 지워버리고 3070 빡칠해놓고 야2060 사든지 바로 3070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튼
당장은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마땅히 그렇게 살만한 제품은 없다고 생각해요. 칠할 제품이 워낙 없어서 그냥 5700이랑 2060 슈퍼를 칠해놨지 웬만해서 그냥 2060 사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퍼포먼스 라인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이라고 봐야 될 제품들이죠. 1070Ti부터 1060 사이에 있는 제품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1000시리즈는 전부 다 뭐죠? 뭐 단종됐어요. 제품 없어요. 10시리즈요. 물론 16은 아니에요. 16은 16은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1060Ti나 뭐 1060 슈퍼, 1060 이런 애들은 요거 말고 그냥 1070, 1060 이런 애들은 단종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RX 570, 580, 590이 슬슬 물건이 다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570은 조금 여유있게 있는데 나머지 제품들 단순 수순에 다다랐습니다. 그 애들 볼 이유가 없어요. 가성비도 안 좋고 전성비도 안 좋고 단순 수순에 다다르면서 가격도 오르기도 했고 선택의 폭도 없어요. 그럼 5000 시리즈 중에 5500 막내 사면 안 돼요? 이거 막내가 1650 슈퍼랑 비교하면은 가성비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격만 봐도 그렇죠. 얘가 2등인데 얘네 얼마입니까? 3등, 7등이에요. 그럼 결국은 RS 570 여전히 1등이고 그 다음은 1650 슈퍼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거 이제 좀 좋은 거 사려고 보면은 누구? 네, 1660. 1669 슈퍼가 가격이 소폭 내리면서 이제 요거 다시 녹색으로 칠해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깜빡 잊고 안 칠해놨는데 요거 녹색으로 바꿔놓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추천할 제품이 마땅치 않죠. 요 위에 것들은 5600XT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버전 바이오스 씌워진 애 걔는 요 정도 성능이 있습니다. 1690Ti 같은 경우에는 제품 숫자가 많이 줄게 됐고 꾸준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성비 9등이에요. 그냥 꼴찌 앞이에요. 살 값어치가 없고 뭐 단종된 거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사는 메인스트림 라인업도 1660 쓰거나 1660 슈퍼 쓰거나 예산이 좀 빡빡하면 1650 슈퍼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싹 다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1050Ti, 1650 4기가 안 봅시다. 얘네들 뭐 비디오 메모리 다른 버전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뭐 의미 없어요. 성능 차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성능을 딱 보자면 뭐 RX 570하고 가격은 비슷한데 맞죠? 비슷하잖아. 근데 성능은 뭐다? 대폭 낮죠. 그냥 게임을 즐기기엔 좀 부적합한 애들이에요. 저가지고 뭐 간단한 캐주얼 게임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돌아가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화면 표시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는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도 하고 추천할 만한 용도가 마땅히 없어요. 그 저사양 게이밍용으로 쓸 수 있긴 한데 조금만 사양 높은 게임하면은 60프레임도 안 나오는 애들이라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혹자는 내가 이 얘기하면은 옵션 타입하면 되는데요. 옵션 타입하는 것 자체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타입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인정 못합니다. 옵션 타입 안 하고도 즐겁게 즐길 수 있어야지. 여튼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현 시점에서 살만한 제품 내보고 꼽아달라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된다 생각해요. RS570까지 그래 인정해. 요거는 진짜 제일 전 제품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살만해. 그 1650 슈퍼 아니면 1660, 1660 슈퍼 시리즈 2060 중간 라인을 뻥 비워버리고 그 다음은 3080 이런 식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얼른 3070과 3060Ti가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 아쉽겠지. 총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090, 3080 출시. 아, 물론 이건 저번달 적어놓은 거 그대로 놔둔 건데 가성비 따지지 않은 1위는 3090이긴 하지만 3080은 사세요. 역시 3080이 훨씬 좋아. 게임 용도로는 뭐 비디오 메모리 10기가 얘기 막 나오는데 어차피 3080으로 즐겁게 게임 즐기는 건 난 딱 QHD까지 생각하거든. 4K는 안 돼요? 4K 옵션 타입하면 되긴 돼요. 근데 옵션 타입하는 것 자체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4K 웬만하면 안 넘어갈 생각이고 여러분 4K 가서 옵션 타입하잖아. 뭐 안티나 그림자 옵션 같은 좀 낮춰주면은 비디오 메모리 쓰던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커버돼요. 지금 10기가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특정 몇몇 게임 들고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 지금 바이오제도 빼고 뭐 하여튼 그 얘기 나온 게임 전부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일단 바하만 빼도 뽑을 수 있는 게임 몇 개 안 될 거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3080 빼고는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각해요. 자, 그리고 5000 시리즈. 5000 시리즈 블랙 스크린 증상은 해결됐다. 그냥 사실상 해결됐다 보면 돼요. 근데
가성비가 뭐 최고 때문에 올랐는지 뭐 제품이 지금 웨이퍼 부족으로 올랐는지 뭐 알 수는 없어. 어쨌든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가성비도 안 좋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사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5000 시리즈 다 제껴. 이 현시점에서 그냥 사기 좋은 건 뭐 있어요? 2060 밖에 없어요. 2060. 2060 하나만 딱 봐요. 그리고 좀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당장 사야 된다 하신 분 2060 슈퍼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가장 치열한 메인스트림. 뭐 아까 말씀드렸죠? IS570 여전히 살만하다. 얘는 있잖아요, 뭐 좋은 제품 따지지 마시고 제일 싼 거 사시면 돼요, 두 팬 중에서. 그 다음에 뭐 저는 진짜 치킨 한 마리 더 시켜 먹고 1650 슈퍼 가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1650 슈퍼 가시거나 아니면 1660, 1660 슈퍼 가시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 성능이 애매, 가성비도 폭망,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픽카드 가성비 10월 버전 비교를 여러분한테 해드렸고요. 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밑에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표 같은 경우에는 카페 올려둘 테니 마음껏 파가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만나 뵙죠. 여러분 빠이빠이.